들어왔다.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우리가 너 생일 선물 주려고 했는데, 어. 깜짝으로 원래 여행에 주려고 했거든? 근데 너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하고 애들끼리 다 고민하는데, 제일 시급한 건 이거일 것 같은 거야. 숙소? 그래서 이거 감동이다. 확정하면 우리가 예약해줄 거야. 진짜? 대박. 감동이야. 나 이용권 쓰겠습니다. 너 빨리 그거 없애봐. 필터 없애봐. 회사? 필터 없애봐. 필터를 없애보라고? 몰라서 내가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어, 나 완전 몰랐어. 우리 그 얘기도 해야지. 처음에 가방 주려고 했거든? 무슨 가방? 너 노트북 가방 너무 무거워. 너 노트북 몇 인치인지 물어보는데 진짜 가방 한개 모델명까지 다 가져오고. 아니, 야, 진짜 상상도 못했어. 나 진짜 너가 필요한 줄 알았어. 난 맥북인데. 와, 와, 와. 최근 가방 물어본 것도 돼. 지금 평소에 어떤 가방 들고 다니나 조사하려고. 진짜 탐나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고마워. 우리 야, 지금의 목적은 사실 저걸 주는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나가도 되니? 뭐야? 뭐야? 진짜 여행 계획 짜려고 미팅한 거 아니었어? 우리가 배울 게 어딨어? 고마워. 감사합니다. 나 올게. 그러면 일정을 알려주시오. 해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엄청나요. 그리고 일단 여기 이쪽이랑 저기 끝쪽에 틈이 있어서 급하게 네, 굳이 근데 막아놨는데, 네. 막을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안에가 뚫렸기 때문인 아. 거죠. 보시면 저기 이 배관이 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저 네네. 배관이 내려가는 저 구멍이 원래 이렇게 관이 올라와서 네. 이 호스가 꽂히고 거기 뚜껑이 딱 닫혀야 아무것도 못 올라오는데 네. 그냥 뚫려 있는데도 그냥 꽂혀 있으니까 주변에 다 틈이 있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거기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를 막아야 됩니다. 일단 덮어놨어요. 거기가 잘 흔들려요. 네, 여기 안 닫혀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냄새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네, 트랩으로 막아야 되는 거 바퀴벌레가 그러면은 일로, 그쪽으로 네. 올라왔었을까요? 일로 이거는 이 사람이 설치를 잘못해서 크기가 딱안 맞으니까 네. 이거 지금 이상한 테이프로 감아놓은 거예요. 아. 사실 이것도 교체하면 좋긴 해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여기 트랩 중간에 있어서 네. 물 내려갔다가 열리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도 안 막아도 되고 여기도 안 막아도 돼요. 네, 맞아요. 그죠? 거기가 네. 지금 못 네. 막았는데. 근데 네. 추가 비용이라 네. 선택적인 거라 네네네. 그래요? 네. 해주세요. 아, 해드려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샤워할 때 날파리를 5마리 넘게씩 이렇게 계속 네, 잡아가지고. 여기서 올라오는 거죠. 네. 여기랑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아. 여긴 네, 뭐예요? 여기 세탁실이에요. 방충망 그거는 스티커를 붙이긴 네네네. 했거든요. 네, 그럼 붙이시면 되는데 네. 작은 틈들이 있어요. 네. 거미줄이 엄청 많은데 요 밑으로 구멍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 구멍이요? 아니요, 아니면은. 요 밑에. 아. 빛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여기가 그냥 열려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네. 거기는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세탁기 아 여기도 보시면 네. 여기로도 왔겠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창문인 거죠? 네. 문이 좀 틈이 있는 것 같죠, 여기. 밖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더라고요, 밤에. 네, 틈이 있네요. 어. 차이가 제일 좋은 것 아, 네.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네. 물티슈 하나랑 쓰레기 봉투 하나만 주면 물티슈용 쓰레기 봉투요? 네. 궁금한 점이 되죠. 네,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저 저번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 그. 네, 원룸. 네. 네. 거기랑 여기랑 상태가 어디가 더 심각해요? 상태가 네. 사실 여기가 더 심각하죠. 여기요? 네, 거기는 바퀴가 나왔어서 그렇지 네. 유입구를 막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아. 여기는 막을 때가 엄청 많아요. 그쵸? 네, 배수구가 다 뚫려 있으니까. 물론 집 구조는 여기가 훨씬 더 편하고 좋고 좋을 수 있는데 여기가 좀 비례해충이 많아요. 네? 날아다니는 애들 비례해충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네. 비례해충이 많아요. 저 평생 볼 날파리를 여기서 다 봤어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가 조금 자연 친하죠? 네. 근데 거기는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여기요? 네네.
여기가 오버플로우 구멍이 나는 건데 네.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싱크대 네.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넘치지 네. 말라고 여기 구멍 뚫어놓은 거예요. 아~ 그럼 지금 막혀져 있는 거예요? 안 막혀져 있어요. 어? 막아야 돼요. 확률적으로 네. 일단 저기로 많이 나오지 여기로까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네. 여기가 대문이고 여기가 이제 개구멍 같은 거예요. 네. 큰일 났네. 와. 큰일까지는 아니고요. 하면 되죠. 네. 그럼 어쩌면 운이 좋은 거네요? 바퀴 한 마리만 나온 게? 네, 그럴 수 있죠. 어. 사진으로 다 찍어드렸는데. 네. 이렇게 안에 들어갔어요. 이거 문이 뚜껑 열릴 때마다 물이 뚜껑이 열리는 거라. 네네. 거미는 이제 최상위 포식자인데 살아있고 느린 애들을 좋아하거든요. 딱 나방파리가 살아있고 느린 애들이어가지고. 네. 근데 거기 사체 네. 중에 날파리만 있어요 혹시? 나방파리만 있어요. 근데 거미는 익충 아니에요? 네, 익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혐오스러우니까 안 좋아하시죠. 거미도 방해만 합니다. 안 잡으시는 분도 있고. 저 거미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서. 와. 아니 근데 집주인분 말로는 아까 화장실을 틀에 보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물이 차 있어야 이제 냄새가 안 나는 건데 확인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물이 안 차 있어서 냄새가 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 육아라고 하는데 네. 물이 항상 가득 차서 여기에 딱 걸려 있어야 물이 이만큼 막혀 있어야 네. 이제 냄새랑 해충을 차단해주는 거거든요. 네. 샤워하고 당장은 이렇게 차 있는데 금방 네. 이렇게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듣고 이제 저기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그 하얀 거 뭐예요? 요거는 이제 쥐며느리 공벌레라고 하는 건데. 공가에 간다던가 그랬을 때 네. 그때마다 물을 뭐 계속 자동으로 흘리게 해놓을 수도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트랩을 설치하는 거죠. 그 어떠한 기능적으로는 아시는 건 맞는데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때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직장이셨군요. 저요? 네. 네, 그때 직장이었어요. 저 대학생으로 보이나요? 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보니 약간 그래도 20대 초반 이렇게 봤거든요, 그때.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기억이 잘못됐었나? 아. 지금도 어려 보이긴 하세요. 아, 그래요? 그런 말 좀 들으시죠. 아, 네. 틈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룸메가 거기. 세척 다 하고, 네. 여기 방충만 할 거고요. 네네. 여긴 실리콘을 다 막아야 돼요. 아, 네. 하수구가 다른 집들이랑 같이 이어져 있는 구조라고 하셨거든요. 오물 같은 걸로 이제 여기가 막혔을 때 다른 집에서 역류가 다른 집도 막 네. 처음부터 네, 그냥 같은 집으로 쓰다가 남았을 네. 수도 있고 원래 배관 구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물이 차가지고 그렇거든요. 여기서도 검은 물 나오는데요. 네? 이게 한번 씻잖아요 하면 안 나오는데 네. 여기 다 사가지고 그래요. 한번 잠갔다가 풀리면은 그 잠갔다 풀리는 동안 녹지거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틀어 놓으면은 처음에 좀 검은 물 나오다 이제 그 다음부터 괜찮은 물 나오고. 네. 친환경 세제 중에서는 괜찮은 건데 네. 여기 녹은 안 닦이네요. 아, 너무 오래 한 정리를 해서 저기가 저렇게 튀어나온 거면 네, 근데 네, 이미 저렇게 그 픽스를 박아놔서 아. 그 팔이 번식했던 데는 다 번데기거든요 이거. 걸레예요? 걸레 같아요. 받쳐놨던 건데. 아 네. 우와 대박. 솜사탕. 이거 거미거든요. 이거 어디요? 움직일 거예요. 거미. 보이시죠? 거미 징그럽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야 너 세금 내 빨리. 유령개미요? 네 몸은 아주 작은데 네. 다리가 엄청 긴 애들 있어요. 투명하게. 네. 걔네 두 개가 제일 많이 보여요. 충망은 한 번 정도. 이렇게 구멍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좋고
네. 방충망 교체하는 이 털도 새로 심어주거든요. 네. 이게 지금 방충망이 고정이 안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이런 상태였으면 이미 바퀴를 많이 보셨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건 아니라서 네. 이렇게 바퀴가 심하지는 않은 거예요. 고객님 집만 특별히 바퀴가 안 들어온다던가 인데도 똑같은 구조의 집인데도 네. 1%라도 이제 좀 이득이 되는 공간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거 이렇게 유인제 놔둬도 이건 걔네한테 이 라면 같은 거거든요. 배고프면 먹는데 굳이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안 먹어요. 약간 소고기 뷔페랑 라면의 차이예요. 왜요? 와 그리고 이게 100원 끼워 엄청만 해놓은 거죠. 와 손이 어디까지 들어가시는? 왜 여기 거거든요. 네. 이거 연결 안 해놨던 거예요. 뭐? 이 위에 있거든요. 네. 얘를 빼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해놓은 총만 하는 것처럼 이거 위에 거는 그냥 숨겨놓고 네.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놨던 거예요. 와.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 위에 있는 배관 밖으로는 네. 밖에를 벽 밖으로 연통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해충이 들어와요. 해충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게 배관이 제대로 연결이 돼 있으면 이 밑으로는 못 들어오거든요. 아, 네네. 여기 댐퍼가 있어요. 네. 이거는 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고 네. 이건 새로 이 주름관을 연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출돼 지금 여기 바람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 나와요. 네. 외부에서 지금 뚫려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일로 비례충 뭐 밖에도 들어올 수 있고 다 들어올 수. 일단 제가 네. 지금 이걸 안 쓰시잖아요. 네. 이거를 막아놓고 할게요. 안 쓸게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거를 뭔가 제가 지금은 이거를 네. 임시 처방을 하는 거라 네, 네.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저거 보시더니 그냥 이 상태로 지내면 안 되냐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저 같으면 싸울 것 같은데. 이거 원래 배관이 저거 물 빠짐 테스트했을 때 아무 이상 없었거든요. 네네. 수치가 계속 안 되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 네네네. 여기에서 배워서 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해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냄새 올라오지 않을 텐데. 네. 저 실리콘이 말라야 되는데 물을 막 뿌리면 안 돼서. 네. 근데 저걸 그냥 잠 잠가는 거예요. 클리닝을 했는데 네. 잘 안 닦여요. 그리고 틀에 넣어서 네. 테스트했고 네. 얘는 방충망까지 다 했거든요. 저기 틈. 여기 틈은 네. 이렇게 다 네. 실리콘으로. 이 더러운 거 다 클리닝했고요. 틀에 넣었고. 요 부분 세탁기 틈 네. 있어서 대충 네. 나올 수 있는 배수구도 다 실리콘으로 막아드렸어요. 바깥쪽이거든요. 바깥쪽에도 테이핑 네. 다 해서 요 테이핑 이어지는 위아래랑 네. 그 테두리는 네. 다 실리콘으로 쏜 거예요. 은박 테이프랑 실리콘으로 다 메우는 거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창문들 네. 이렇게 다 창문은 옆에가 네. 다 뚫려 있어서 이렇게 떠 있는 건데 그걸 다 냈거든요. 다 틈이 없어졌거든요. 네. 아, 이제 룸메이트 오셨어요. 룸메이트. 아니 그냥 열어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좀 오래 걸렸어요 방역이. 아 진짜요? 네. 인터넷선 있는 구멍이 있어서 여기는 네. 어쩔 네. 수 없이 실리콘으로 다 막았고요. 이런 밑에 있는 구멍들도 다 막았어요. 네네. 그리고 이건 현관. 네. 현관 밑에 옆에 다 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테두리를 다 네. 막았거든요. 이거 트랩은 네. 이렇게 다 배치해드렸고 쿠팡이나 네이버에도 있으세요? 네. 네. 아무거나 하나 읽어주세요. 아, 그 약이요? 예. 네네.